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라면 30초 만에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에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먹는 우리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하나 있죠. 요 라면입니다. 라면. 저만 해도 일주일에 라면을 뭐 거의 한 6봉, 7봉은 먹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끼에 라면을 뭐 하나 정도 끓여 먹는데,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기본 막 5봉씩 막 먹는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가끔 이 라면을 이렇게 생라면으로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끓여 먹기 싫고 그냥 뭔가 입이 심심할 때 이 생라면에 스프 뿌려 먹으면 이게 은근히 또 꿀맛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라면을 먹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라면에 따라서 틀린데, 이 생라면의 그냥 면이 바삭바삭한 게 있고 약간 눅눅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신라면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좀 바삭바삭한데, 진라면 같은 경우는 먹으면 눅눅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생라면 먹을 때 단 30초 만에 엄청나게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라면을 이렇게 30초만 돌려주면은 정말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생라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30분 돌린 다음에 이렇게 꺼내세요. 꺼볼게요. 전자레인지랑 돌린 거랑 그냥 먹는 거랑 차이가 있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훨씬 바삭바삭 맛있어요.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생라면을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생라면보다 한 두세 배는 맛있어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생라면을 기름에 더 한 번 더 튀긴 그런 느낌이 나요. 뭐 과자로 설명하면은 뭐 라면땅 정도의 그런 바삭바삭함이 다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보셨다시피 아주 저희 집에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도 그냥 생라면보다는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린 이 생라면을 꼭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라면 드실 때 그냥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전자레인지 30초 돌려가지고 생라면을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거 그냥 생라면 못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생라면 30초 만에 정말 맛있게 만드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